Bald ist es ein Jahr, dass ich nach Deutschland gezogen bin. Dieses Video geht um meine persönlichen Erfahrungen mit dem Bewerbungsprozess in Deutschland. Ich werde auf Koreanisch sprechen, weil ich meine Erfahrungen mit den Koreanern teilen möchte, die in Deutschland arbeiten wollen. Ich bin 작년 10월에 독일에 왔고, 독일에 오기 전부터 조금씩 독일어 독학을 하다가 독일에 오고 나서 1월부터 두 달간 대1 코스를 다녔어요. 그리고 3월 초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는 운이 좋게 월반을 해서 제1 코스를 또 두 달을 다녔어요. 총 네 달 과정 중에 중간 두 달을 다닌 거기 때문에 코스를 끝내지도 않았고 시험을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1 코스를 많이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나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학구적인 게 많았고 취업을 원하는 저한테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독일어 전에 다른 외국어들을 몇 개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B1 수준이 되면은 의사소통에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가장 먼저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이력서에는 사진이 들어가는데 이 사진 하나를 위해서 스튜디오를 가고 이러기는 또 좀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하얀 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글에 Bewerbungsfoto라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약간 몸을 옆으로 틀고 팔짱을 낀 자세가 좋아 보여서 저도 그렇게 찍었습니다. 이력서와 커버레터 둘 다 무스터라고 하죠. 인터넷에 있는 견본들을 참고해서 제 방식대로 만들었습니다. 아, 이력서에 독일어 수준은 자격증을 따로 쓰지는 않고 Gute Kenntnisse라고만 썼어요. 원래 관심이 있던 회사라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지원을 했고 그 덕분인지 며칠 뒤에 바로 전화 인터뷰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독일어 인터뷰라서 엄청 긴장을 했는데 초반에는 전화를 하신 인사팀분이 본인 소개, 회사 소개, 직무 소개 등등을 해주셔서 듣기만 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본적인 자기소개랑 예상 질문 같은 것들은 답변을 정리해서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은 채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준비한 예상 문제는 안 물어보고 왜 독일에 왔는지, 독일에 오기 전에 뭘 했는지, 독일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많이 물어봤고 면접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아서 저는 막 나 독일어 학원 4달 다니고서 지금 독일어로 면접을 보고 있는데 되게 용감하지 않냐 이렇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어요. 일주일 정도 후에 현장 면접을 오려고 연락이 왔는데 기쁘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전화 면접 때 인사팀 분이 너무 빨리 말하셔서 진짜 랩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의 스몰 토크까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음료 드릴까요? 네, 저 물 괜찮아요. 이런 거. 팀장급 두 명이랑 인터뷰를 했고 현장 면접도 분위기를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긴장을 풀 수는 있었어요. 나름 머리 짜내서 또 준비했던 예상 문제 이런 거는 진짜 안 물어보고 제 이력서 상의 경험, 또 왜 독일에 왔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되게 물어보고 제가 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어요. 회사나 직무에 관해서. 앞서 말했듯이 원래 관심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고 오히려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도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 혹시 영어로 일하는 팀이나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현장 면접에서 저보고 당장 다음 주에 임원 면접과 슈누편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알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업무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밀착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현장 면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슈누프탁은 2시간을 잡고 오라고 했어요. 팀의 시니어급이랑 바로 옆에 앉아서 이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매일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쓰는 파일이나 시스템이 어떤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한 바퀴 돌면서 다른 팀이나 팀원들 소개도 대강 해줬어요. 생각보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되고 많이 들으면 됐기 때문에 안심이 됐습니다. 임원 면접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임원분이 저한테 질문을 안 하시고 제가 시간 내내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준비해간 질문들이 있었으니까 하기는 했지만 저는 전화 인터뷰, 현장 인터뷰,
이렇게 슈누판 하면서 시니어급한데도 질문을 마구마구 했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질문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아무 말 같은 이상한 질문도 막 하고 결국에는 나 지금 이게 세 번째 인터뷰고 매번 질문을 많이 했고 너네 측에서 설명도 많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약간 포기의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인터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임원 인터뷰 때문에 솔직히 약간 불안했어요. 최종 면접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전화로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몇 주가 지나서는 집으로 아바이스베트락이 왔고 서류에 사인을 해서 회사로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그래도 첫 시작을 관심 있던 업계에 관심 있던 회사에서 그것도 독일어로 할 수 있어서 기대도 되고 무섭기도 합니다. 독일어 공부는 해야지.